제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장관, 시장, 군수, 구청장 연속회의가 열렸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은 금년은 공업 입국을 위한 제2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출발시키고 또 자유롭고 공명정대 간 선거를 실시해서 민주한국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지방토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지방행정기관장에게 당부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또한 전국 각 도, 시, 군에 대한 66년도 지방행정실적 종합심사를 한 결과 도 최우수상은 전라남도, 시 최우수상은 경주시, 군 최우수상은 합천군과 화성군이 뽑혀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.